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수 아저씨입니다. 네,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경기 학생교육원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교육원 입구입니다. 네, 햇볕이 상당히 눈이 부셔서 지금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캄포나무 도마 만들기와 우드 조명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 한수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박수영 강사님이시고 오전에 도마 만들기, 오후에 그 원목 조명 만들기까지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영 강사님을 학생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영 아저씨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오늘은 세월을 담은 나만의 도마 만들기.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 또 생각지 못한 결과물을 얻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캄포나무입니다. 캄포나무를 보통 가공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도마 이렇게 그려주려면 몇 년 정도 성장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 1cm가 자란다고 했을 때 보통 한 60cm고 30년 이상 거의 60년 정도 성장을 한 나무여야 지금 앞에 있는 도마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무로서의 특성은 뭐냐? 항균력이다. 그래서 도마에 이제 벌목을 합니다. 흙나무로 놔두면 얘가 뾱뾱뾱뾱 잘 자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제를 합니다. 일정한 두께로 건조를 합니다. 요즘 인공건조를 하죠. 보통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건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고온 건조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나무 안에 들어있는 습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건조를 한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의 자연 건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수율. 화록을 짓거나 목조 건축을 지을 때 15% 정도의 함수율이 필요합니다. 이보다 높으면 나무가 갈라질 확률이 크죠. 실내에 있는 가구를 만들거나 이러할 때는 8%. 저는 여기까지 이제 가공을 해오고 오늘. 먼저 대패라는 기계를 쓰고 삐톱이라는 기계로 모양을 그려내고요. 오소리 마이크로움을 없애는 걸 이제 트리머라는 기계를 가지고 모델을 둥글게 했습니다. 오늘은 샴푸. 상자에 보시면 이렇게 도마가 있고요. 비닐 봉투 안에 샴푸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사각형의 스펀지 오일 있고 비닐 장갑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공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샴푸하는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나무 절을 이용한다. 절이라는 건 나무가 자라는 방향, 이게 절 방향이거든요. 근데 절 방향대로 하다 보면 이 면이 맥도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거친 면일 경우에 골퉁골퉁한 나무를 가공할 때는 오히려 절이 끊어지는 방향으로 샴푸를 하는 게 수평 잡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평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 개 중에서 제일 거친 샴푸가 있습니다. 제일 거친 단계별로 8개, 13, 13에 6개 이렇게 있고요. 제일 거친 게 80이고요. 80으로는 옆면, 옆면을 먼저 다 샴푸를 해주시고 그 다음 80으로는 넓은 쪽을 마지막 이렇게 그런 순서로 하셔야 시간을 좀 더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샴푸가 마치면 인두기를 줍니다. 인두기는 힘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를 세우기 때문에 이 쓰는 속도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쓰는 사람이 쓰는 속도를 천천히 써주셔야 잘 타는 겁니다.
인두기로 한 다음에 400탑불을 또 한 번 더합니다. 인두기로 쓴 부분과 인두기로 쓴 부분은 나무를 태우기 때문에 그을음이 생기거든요. 그 그을음을 없애준다고 생각하시고 전체 면을 또 탑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일을 바를 거예요. 지금 보이는 나무 색깔보다 훨씬 더 진한 색깔이 됩니다. 전혀 다른 나무가 또 될 거예요. 2시간 50분 사포하다가 10분, 나머지 10분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포를 그만큼 많이 해주면 마감이 깨끗이 깔끔해요. 목공처럼 정직한 작업이 없습니다. 힘든 만큼 그 결과물은 더 보람있게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4번이 있죠, 4번. 오일을 바르면 제가 기본적으로 12시간의 건조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시간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 12시간, 뭐, 24시간 후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2시간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제일 부드러운 사포가 600짜리인데요. 이 사포를 먼지 닦아내듯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무에 오일을 뭐 바르거나 물을 바르면 불어납니다. 오일을 바르고 나서, 불어난 상태에서 사포를 한번 살짝 해주시면 돼요. 손으로 만졌을 때 겉이는 부드럽게 분명했는데 오일을 바르니까 더 거칠어졌다. 그건 뭐냐? 오일을 나무가 흡수하면서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더 600짜리로 사포를 하시고 오일을 또 바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도마를 만들면 되는데요. 도마를 고정해놓고 사포를 하시면 훨씬 더 사포가 잘 되실 거고요. 자, 지금 하시면 사포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나무는 원래 다시 포도나무입니다. 실제 나무 색이 얘도 마찬가지로 오일을 바르면 훨씬 더 진해질 거예요. 1, 2, 3번은 가공이 되게 컸습니다. 선생님이 하실 거는 아까 어머니도 했듯이 샀고 일단은 400까지 샀고를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무가 단단하다 보니까 샀고하는 시간이 더 비슷하게 걸릴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두기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소켓을 조립할 때 이때는 오일을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오일을 중간에 바르면 이게 안 붙어요. 일단 나무를 사포를 하시면 됩니다.